이거 안 받아가신 분 손. 아니 맞노. 몇 번째 왔어요? 두 번. 열심히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열심히 올라가니까. 이거 여섯 건밖에 없나? 이거 별 거 아닌데요. 뭐 별 도움 안 되겠지만 요 뒤에 적어 있다 했죠. 요 부록으로 수학 교과 과정 로드맵. 예를 들어서 중3 때 어떤 것 때문에 고전한다 이러면 여기 지도를 따라가면 초딩 때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났다 이런 개념 연결 지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건데요. 한부 1,000원이야, 1,000원. 나중에 혹시 뭐 학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걸 30부 이상이면 단체로 구입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선착순 3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별 내용 없어요. 명희 씨, 떠들지 마. 누가 2010년 강의에 댓글 달아놨네. 왜 웃어요? 2010년도 강의잖아. 다이아라는 분 왔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화명이? 다이아몬드인데 누가 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아, 다이아. 아. 워낙 옛날에 나는 거라가지고. 그래도 뭐 누구만보다 낫다. 제가 우리 카페에 오신 분들 중에 대한민국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누군가 하면요. 이분 대한민국 이쯤 돼야지. 저 하늘을 봐, 멋있지? 안 멋있어? 대한민국 보여? 이분 언제 가입했는가 보자. 7월 6일 36세. 아니 7월 6일이면 강의 있는 날도 아닌데 어디서 왔지? 우리 카페 동영상하고 MP3를 새로 정리했죠. 새로 정리해서 여기 왼쪽 메뉴에 보시면 이제 동영상을 따로 분리해서 모았어요. 엄마들이 아무래도 요즘 젊은 엄마들은 동영상을 이렇게 더 좋아하니까 여기 동영상을 따로 이렇게 폴더별로 분리했고요. 그리고 MP3 모음은 이제 제일 그 아래에 어떤 어머니께서 MP3 없어졌다고 막 찾으시더라고. 2010년도 거 뭐 그렇지 않고 요 MP3 모음 폴더 안에 들어가면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의 강의가 거의 다 여기 MP3로 녹음돼 있죠. 그러니까
지웠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강의 중에 딱 하나 지운 거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 적이 있잖아요. 호치호치에서. 그걸 인천에 사는 어떤 분이 유튜브로 오신 분이 자기가 이제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이 선생님 위험하다고 지우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만 지웠어요. 2013년 잠수네 공부법인가 보면 로제타 스톤 불법으로 구하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우리 예가에도 로제타 스톤으로 하는 공부방 있더라. 상륙예가 여기 2층에 보니까 프랜카드 붙여놨대. 보통 공부방 중에 이제 로제타 스톤을 가명해가지고 그 회원 아이디를 예를 들어서 몇십 개씩 받죠. 지금 저 월서초등학교 가면 우리 잠순이 엄마가 하는 그 스프링 거기도 어떤 이거 영어 독서 프로그램에 가명해가지고 그 몇백만 원 내면 이제 아이디 50개인가 주죠. 그거 가지고 이제 가명한 아이들이 이제 뭘 이것저것을 듣게 하는 그러니까 그놈의 가명이 현혹되면 안 되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보니까요 3월 첫 주에 꽃들에게 희망을 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19번째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제 이 금요일 강의는 없고요. 2학기에는 9월 첫째 금요일부터 다시 개강하게 됩니다. 8월 22일에서 24일 캠프를 다녀오고 9월 첫 금요일부터 이 금요일은 여전히 엄마를 위한 인문학 이걸 하고요. 방학 동안 좀 더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화요일 정도에 그 엄마표 공부법 스터디 책을 들고 와서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걸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학 동안 그 약발이 떨어져서 고전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이제 엄마들하고 하는 성경공부 모임이 있어요. 토라스쿨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 오시면 오히려 금요일 강의보다 더 질 높은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이제 그 이 휴강을 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삶이 도서관에서 할 땐 저 마이크가 괜찮은데 여기서 하니까 자꾸 찌릿거리네. 어떻게 위치를 좀 바꿔볼까? 이리 줘봐. 방학 동안 이제 휴강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사실은 쉬지 않고 매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그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그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매주 하고 싶은데 엄마들이 안 오더라고. 네, 자기 애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금요일 강의는 방학 때 쉬거든요. 근데 그래도 더 이 마음이 가난한 엄마들이 있어서 그 성경부 모임을 하죠. 토라스쿨. 그 월요일 10시 반 그리고 목요일 10시 반에는 저기 동구 지묘동에서 해요. 그 근처 사시는 분들 거의 없죠. 동구 지묘동에 있는 어떤 조그만 수학학원에서
제가 옛날에 지묘동에 있는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거기 3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 어린 서점 호소연체 와서 제 강의를 듣다가 자기 동네 매주 이제 지묘동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진짜 멀죠. 그래서 저를 꼬셔가지고 자기 동네 그 마을 도서관 이제 그 운영진하고 이제 협상해가지고 제가 매주 금요일, 그때 당시 화요일인가? 매주 가서 3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관계가 생겨서 그 지묘동에서 지금 10년째 목요일마다 목요일 10시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되고요. 또 혹시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보면 내 속에서 할 말이 많이 생기죠. 이 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라지죠.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말이 마음을 창조하거든요. 창조란 말을 우린 너무 왜곡돼가지고 저 자연세계의 창조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빅뱅 뭐 아니면 진화 뭐 이런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창조는요 뭔가 하면 내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말을 들으면 내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운전하는데 누가 새치기 했잖아. 그럼 뭐가 창조돼요? 욕이 창조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창문 열고 삿대질 하면서 운전을 뭐 그따구로 하냐 하면 내게 분노가 창조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말이 사실은 어떤 마음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내게 없던 마음이 창조돼요. 그럴 때 재빨리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며칠 안 가거든. 들을 때는 생긴 마음이 얼마 안 있으면 사라져요. 자,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안 생겨.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표현해 두면 내 안에서는 사라지지만 내 마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새겨지는 거라.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내게 생긴 마음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은요, 내가 표현하는 거라.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는 약발 떨어지지. 엄마들 말대로 하면 약발 떨어져서 한 3일 지나면 뭐, 애야, 너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데 이 말이 3일, 길게 가면 3일 가요, 3일. 그런데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아이한테 꼭 안고 그걸 표현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는 엄마 마음이 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자라게 하죠.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고. 이렇게 마음은 항상 즉각적으로 창조됐을 때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 금요일 강의의 한계가 뭔가 하면 이 마음을 표현할 피드백 프로그램이 없죠. 원래 집단 상담 이런 데 가면 빙 둘러 앉아가지고 비싼 돈 내고 이제 자기 마음을 다 이끌어내죠. 그 리더가. 그래서 다 표현해 울고불고 하면서 막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 지어드리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이제 소규모의 제가 하는 소규모의 성경부 모임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람도 많고 이래서 그럴 기회가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그래서 아이나 가족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럼 강의 끝나자마자 뭐 아니면 강의 도중에라도 문자를 날리든지 카톡을 하든지 해서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내게는 사라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게 도달해서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그 가족과 소통하는데 훨씬 이제 유익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저 양반한테 뭐 말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말할 기회도 잘 없고 우리 저하고 이제 친해진 엄마들이 하는 말이 니한테는 가까이 다가가기 너무 어렵다. 뭐 묻기도 두렵다. 이상해. 내가 질문하라 하면 질문 안 하더라고. 강의가 끝나면 엄마들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무서운가 봐요. 오죽하면 이번 지난 일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천 명인가 하여튼 수백 명 이상이 듣는 데서 우리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도 형제가 까칠하기로 소문났다 하면서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중에 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막 울었잖아.
여러분들 이런 마음 모르죠? 저는요,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너무 행복해. 네, 오늘 나를 있게 한 분이니까. 근데 전화 그 몇 년에 한번 올까 말까거든? 근데 전화 오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근데 일요일 날 말씀하시는 중에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한참, 몇 마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용은 비록 내 까칠하다는 이야기였지만. 이런 제 한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저한테 이제 잘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잘 못하고 이러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피드백을 듣는 것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어제도 어떤 엄마가 금요일에 나누는 엄마인데, 카톡이 왔어요. 어젠가 아닌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아이를 둘 키우는데, 7살하고 초등 2학년 둘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오늘 하루 안에서 내가 행복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지난 날이 다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묻혔어. 정말 이 엄마는 복받은 분이죠.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다 행복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 기억이라는 창고에서 이건 버리고 싶고 이건 취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 내게 딱 들리면 내 지나온 모든 날이 다 감사해진 거야. 왜? 지금 너무 행복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 내가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행복을 위해서 지난 모든 날이 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건 1번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신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재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 학교도 못 다니고요. 하여튼 성격도 왜곡되고 친척집에 가서 크고 슬럼가에서 자라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있어서 내 영혼이 이렇게 가난했구나. 내가 누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로 하면 제재가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막 뒤지도록 패고 이러니까 그 뽀르두가 아저씨한테 자기를 막 사가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돈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돈 주고 나를 좀 사가세요 하면서 막 그 뽀르두가 아저씨한테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가 뽀르두가 아저씨를 그렇게 만난 것처럼 저도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복이 된 거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 그러니까 이 엄마처럼 과감하게 저한테 소감을 날려야 되는데, 엄마들이 잘 안 날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종강하잖아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강의가 없어요. 수업도 없고,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평소에 선생님 뭐 대접은 한번 하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말 못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용기를 내시라고. 엄마들 다 선생님 바쁘셔서 뭐 이 카더라고. 하나도 안 바쁜데. 지가 바쁘지, 사실은. 애들 픽업하고 뭐 시댁 가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엄마들이 바쁘죠. 저는 하나도 안 바빠요. 이제 일상 스케줄 안에서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이제 성경부 모임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과 금요일을 이용해서 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돼요. 메뉴는 내가 정할 테니까. 뭐 이걸 대접하고 싶어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운 건데, 남을 어떻게, 예를 들어 사람들 남에게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지가 뭐 열심히 만들었다고 막. 미안해요. 그런 엄마들 있거든. 물론 그것도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마음만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은 내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 진짜 그런 엄마들 여러도 있었어요. 정성껏 뭘 기술을 배우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드리고 싶다고. 어떤 분은 뭐 열쇠고리 막 가지고 온 겁니다. 화요일이나 금요일을
이용해서 이 방학 동안 혹시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또 상담하고 싶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물론 공식적으로 연구소 상담 연구소 와서 상담해도 되고요. 토요일은 주로 연구소에서 상담하죠. 약속을 정해서 이번 토요일도 고등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하여튼 이런 상담 약속이 잡혀 있어요. 토요일을 주로 이용해서 공식적인 상담 같은 거 연구소 오셔서 해도 되고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분은 이제 금요일 강의가 없으니까 금요일 주로 이용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번 학기 벌써 19주째인데 제일 처음에 제가 꽃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3주를 말씀드렸어요. 이 꽃들의 희망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죠. 꽃들의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예요. 이 애벌레가 꽃들의 희망이 되려면 나비가 돼야 되죠. 나비가 돼야 이 나비들이 이 뭐야 수정 이걸 날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나비가 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 되죠. 자기 자리에 있으면 쉽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로 비유하면 내가 엄마의 위치에 있으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엄마 위치를 벗어나서 뭐가 되는가 하면 학원 선생님이 되거나 그죠? 뭐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교사가 되거나 자꾸 이렇게 물론 그런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아이들과 관계에서는 내가 엄마라는 거죠. 엄마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속아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해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엄마들이 함정에 빠지는데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라. 제가 이제 아이하고 소통하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선생님은 좋은 아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좋은 아빠 아니고요. 그냥 아빠지, 그냥 아빠. 저도 초기에 이제 우리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내가 함정에 빠졌던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사고 많이 쳤으니까 개과천선해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형제가 돼야 되겠구나. 내 스승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죠?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질이 어디 가나? 좀 참고 하다가 며칠 지나면 도라미 탑을. 저는 말씀을 듣고요. 제 스승의 말씀을 듣고 늘 내가 좀 되는 것 같았어. 근데 한 두어 달 있으면요. 꼭 결정적 우리 마누라가 나를 열받게 한다? 그러면 그동안 들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좋은 괜찮은 형제가 되고 싶었던 것이 무너지는 거라. 공든탑이 무너지죠. 이상하게 뭐 한번 흡혈집이게 한다니까. 꼭 개념 없는 말을 한다든지 뭐. 물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부 제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도라미 타고 저는 심지어는요 일요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갔다가도 주차장에서 차 세우다가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 좀 던지고 차 돌려서 집에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들으려고 의자에 앉았다가도 우리 와이프가 내 판단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손가락에서 뭘 좀 뜯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걸 지적질하면서 뜯지 말라고 손을 탁 탈친다. 그러면 난 몹시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래가지고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온 적도 있고요. 완전히 이게 초딩이죠, 초딩. 우리 와이프 그래서 저보고 항상 밴댕이라고 해서. 근데 어느 날 내게 딱 어떤 말이 들렸어요. 내가 노력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이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냥 나는 사람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너는 특별한 사람도 읽어보면 그렇죠.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속아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저주예요. 저주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저주를 대표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제우스한테 까불어가지고 시지프스가 저주를 받아요. 벌을 받아요. 벌을. 그 벌이 뭔가 하면 바위를 언덕위로 굴러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지프스는 아이고 이 정도 벌이야 했겠죠. 근데 이 바위를 언덕위로 굴러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위가 다시 언덕 밑으로 굴러 내려와. 그럼 또 굴러 올려야 돼. 또 내려와. 또 굴러 올려. 또 내려와. 이거 뭐예요? 바위를 언덕 위로 굴러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을 자꾸 시도하는 것 이게 저주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저주죠. 여러분들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는데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저주라니까. 그럼 좀 이따가 또 내가 판단이 되고 자책이 돼. 왜 또 고함 질렀거든? 아침에 애 깨울 때마다 고함 지르죠? 어젯밤에 결심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고함을 질러. 그러니까 고함 안 지르는 엄마가 데리고 하면 이거 저주인 거래, 저주. 그래서 자책하고 저주하고 정신과 가고 막 상담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왜 고함을 안 질러야 되는데요? 누가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어? 이상하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어요? 옳고 그름이 들어왔어요. 이걸 성경에서 근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죠. 선악과라고, 선악과.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옳고 그름에 관해서 내가 아주 잘 알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사람들 다 저마다 행복에 대한 옳고 그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애 깨울 때 고함 안 지르고 우아하게, 애야,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막 이렇게 하면 막 행복이 거기서 뭉클뭉클 솟아날 것처럼. 저마다 행복에 대한 자기 관념이 있죠, 관념. 이것 때문에 엄마들은 전부 고생해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근데 여기서 해방되는 것, 이게 해탈이라니까? 해탈이 다른 건 줄 알아요? 어떤 강의를 제가 어디 가서 했는데 어떤 엄마가 저보고 식사하죠. 식사를 갔더니 선생님 해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처녀 시절에 정말 해탈하고 싶어서 불교 공부를 깊이 했대요. 책도 많이 읽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게 해탈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넷 낳고 이러면서 이제 해탈과 멀어졌지. 애 키우느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대구생협, 옛날에 성서생협, 우리 모기님이 제 강의를 들었던 그 강의에서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강의를 몇 번 듣더니 저보고 식사하는 장소에서 선생님 해탈하신 것 같네요 하면서, 선생님 같은 분이 해탈했다면 나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이게 복이지 복. 이 흠 많고 까칠하고 밴댕이 같고 분노조절 장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눈 거 알아요? 진짜? BC가 뭐의 약자예요? 다 아네. Before Christ, 예수 이전,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이에요. 기독이란 말, 기독교 할 때 기독이란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한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란 말, 크라이스트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로 말한 거예요. 그리스로 같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무엇, 또는 그 어떤 사람, 이런 뜻이죠. BC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 이런 뜻이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AD는, AD는 뭐 약자인지 잘 모르죠. Before Christ까지 알더라고, 영어니까. AD는 Anno Domini, 라틴어예요. Anno Domini, 라틴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Before Christ 아닙니까? After Christ, 맞나? Before의 반대말 After 맞아요? 주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후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Domini 이런 말이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Corvadis Domine 이런 영화 봤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알아? 코바디스. 이거 모르는구나. 그래, 하여튼, 역사를,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뉘어.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자, 그리스도 이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많은 사람을 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 이 사람은, 사제거든, 사제. 제사장. 요즘 말하면 신부님. 그런데, 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제 직분, 제사장 직분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역사의 성전에 이제 항상 양을 길러와서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도 타락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지가 양을 기르는 거라,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은 검사해가지고 다 탈락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서 기른 양을 사라는 거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구약시대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제사장 직분을 때려치우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장 옷 안 입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지나서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 세례요한을 막 따르고 웅성웅성 되던 사람들이 막 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세례요한도 이제 자기보다 6개월 뒤에 나타난 예수를 보고 막 굉장히 이렇게 그죠? 존경하고 추앙하고 이러죠. 그래가지고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막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사양하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세례요한은 이제 진짜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갈라지지 않아서 옳고 그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권력자들에게 대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는 목 잘려 죽죠. 근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이 예수한테 가거든 꼭 이걸 확인하라는 거라. 뭘 확인하는가 하면 우리 오랜 역사에서 그렇게 막 수많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학수고대하던 자기들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이런 사람이 맞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정말 저 사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늘 확인하고 싶잖아요. 찔러도 보고 막 그죠? 간도 보고 이러고 싶죠.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에게 물었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면서 얼굴 맞대고 노골적으로. 그랬더니 예수가 대답하기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다 자기만의 메시아 상이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그 당시 우리나라로만 강백토 대왕 같아서 정말 전쟁만 하면 이기고요. 막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맞느냐 물어. 근데 예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아이락하기도 그렇고, 맞다 칼락하기 그것도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 스승 세례요한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문둥병자가 낫는다 하고, 소경이 눈을 뜬다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막 상황이 긴급하고. 근데 사람들은 세례요한은 여전히 자기들이 기다리던 어떤 대상 그걸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지 끼 맞추려고 하는 거라. 예수가 그거 맞으면 자기들이 따르겠지만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이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해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문둥병자가 낫는다 하라. 문둥병자는 뭔가 하면요. 왜? 피부가 툭툭툭 떨어져 나가잖아? 근데 이게 감각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이 감소하는데도 내가 감각이 잘 안 돼.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아이 키우는 일에 비유하면 우리가 보통 문둥병자예요. 애들한테 우리가 막 우리 성질대로 했죠? 그래서 애들의 생명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툭툭 떨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 그걸 인식을 잘 못해요. 왜?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이들의 생명이 감소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데 대해서 감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애 맨날 혼내고 스파르타식으로 키우고 공부 잘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썼죠. 그러니까 저는 문둥병자였죠. 근데 문둥병자가 낫는 거라. 어떤 말을 들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저는 내가 하는 말이 아예 생명을 죽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좋은 말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내게 들어온 것을 다시 아이한테 표현하게 됐죠. 어느 날부터는 저는 신기하게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문둥병에서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거죠. 내 감각이 살아나서 아이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빌고 이게 됐죠. 이게 이제 감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엄마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두 달씩 말을 안 하더라. 이 감각이 무뎌졌다는 뜻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거라. 행복 다른 게 아니고요. 가장 소중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는 건 이게 행복이거든. 근데 한 집안에 살면서 말 안 하고 산다. 이건 완전히 뭐 지옥이지, 지옥. 해보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 없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경은 뭔가 하면 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죠. 예를 들면 꼭 소경이 뭐 물리적인 이 앞만 못 보는 것도 소경이지만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행복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 몰라. 애 성적이 좋아지는 것, 기말고사에서 잘 맞는 것, 이게 행복인 줄 알아. 이건 우리 행복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를 편하게 생각하고 엄마 품에 안기고, 그렇죠?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여기에 대해서 까막눈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이 높아져야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사람들 좋아하고 따랐죠. 근데 젊을 때는 내 대학교 4학년 때부터 30대 중반까지는요 항상 위대한 어떤 사람을 따랐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운동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문익환 목사님, 백기환 선생, 그리고 그 후로 그 당시에 40대 트로이카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김근태, 국회의원 하다 돌아가신 분 있죠. 김근태 의원, 또 이부영 의원, 이재호 의원, 뭐 이런 분들. 지금은 다 정치권에서 막 한칼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위대했던 운동권 지도자들이거든요. 저는 진짜 행복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성취하고 이러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내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시들어져 가는 것을 몰랐다니까. 저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수술을 세 번 했어요. 자궁내막적으로. 나는 아무 생각도 내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신체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거나 뭐 이래가 난. 근데 우리 목사님이 문병 와가지고 딱 하대. 교회 누나들도 딱 하고. 야, 네가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렇잖아. 하면서. 그래서 네 앞으로 잘해라. 하면서. 나는 개념이 없는 말이지만, 저는, 그죠? 어느 날 이후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극하면 그런 줄 아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영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세 번이나 수술, 한 번 입원할 때마다 일주일 이상 입원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일주일 내내 같이 있었어요. 1분도 안 떠났어. 그 종합병원 화장실에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 그 머리도 감겨주고 막 이랬다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저는 저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두고두고 그거 가지고 공치 사고 있어. 내가 당신 아플 때 머리도 감겨주고 샤워도 시켜줬잖아.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까막눈이었거든요. 작은 것에서 행복이 있는데 사실은 나는 크고 거창한 것 조국의 민주주의 지랄하고 있다 캐나 내가 무슨 근데 내가 20대 때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맨날 저 바늘땅에 누워가지고 그 땡볕이 아스팔트에 더운데요 바늘땅에 연주와 농성한다고 들이누워가지고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캐사코 뭐. 산자여 따르라 캐사코 뭐.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그거죠 님을 위한 행진곡 알아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지 않은 뜨거운 맹세 이런 노래 아는 사람 있나? 요즘 엄마는 모르지. 나는 막 그 노래만 부르면 막 가슴이 벅차고요. 막 맨날 경대 총장실 점거하고요. 하여튼 저는 매일신문사도 점거했어요. 매일신문사 편집국이 3층에 있거든. 계산동 가면 오래 가서 점거하니까 막 온 대구시는 경찰차들이 다 와가지고 매일신문사 포위하고 밑에 매트리스 깔더라고. 우리 투신할까 싶어가지고. 투신할 생각 전혀 없는데. 저는 정말 크고 거창한 것, 이걸 추구했어요. 근데 제 스승을 만나서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행복은 아주 작은 것.
일상 안에 있어, 일상 안에. 바로 옆에. 내가 이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봉사지, 봉사.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장님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말씀 듣다 보니까 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에게 어떤 소경이 왔어. 예수님이 소경을 어떻게 낫게 하는 줄 알아요? 진흙을 발라. 진흙을, 침을 뱉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장님이 눈에 발랐어. 그리고 어떤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씻고 났더니 눈이 보였대. 그것도 처음에는 확 보인 게 아니고 희미하게 보였어. 무슨 전봇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소경이. 그리고 한 번 더 진흙으로 발라주고 보이는 해. 이번에는 뭐 희미하게 뭐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눈이 한 번에 떠지는 게 아니라 희미해. 저도 행복에 대해서 처음에는 희미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의 잡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희미했을 때, 그거 희미했을 때. 근데 선명하게 보이면요. 아이 성적이 어떻든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신기하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그렇다는 거.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여러분한테 다 말할 수가 없네.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다 했죠. 성경에 보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대. 인생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더스트. 영어 성경에는 흙이라는 말을 번역하기를 머드가 아니라 더스트라고 번역하죠. 더스트 뭐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좋은 것이 날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엄마들이 저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과거를 다 낱낱이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제게 무엇이 뿌려졌어요. 그 아주 입자가 작은 더스트 같은 것으로 된 제 인생이라는 밭에 포도씨가 뿌려졌죠. 그래서 포도가 열린 것 뿐이에요. 포도를 사람들이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라.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 같은 훌륭한 분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라. 문둥병자가 눈을 뜬다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 하고, 소경이 눈을 뜬다 하라.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인 줄 알아요? 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묻는데 차마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 못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정말 저 사람이 해탈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실족하죠. 근데 일어나는 현상을 봐야 돼요. 일어나는 현상을. 나 어제 그 엄마 카톡 받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지나온 모든 인생이 감사하다는 거야. 이게 뭐 금요일날 나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 알아요? 그 집에서 일하니까 계속 동영상으로 MP3로 지면동에 사는 금요일 그 성경 모임을 MP3로 계속 들었대. 듣다 보니까 점점 눈이 밝아져서 눈이 뜨인 거죠. 아, 내 지난 모든 날이 사실은 감사투성이구나. 지난 모든 날이 사실은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죠. 은혜. 물리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은혜고요. 근원적으로 인격적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이 은혜고 이래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 한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 은혜죠. 은혜. 저에게는 요만한 요소도 없어요. 저는요 친형제도 등칠 사람이라 내밖에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속을 잘 들여다봐. 이 자기는 모르면 자기는 고상한 줄 알아. 이거 아직 멀었어요.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정말 내게서는 나올 것이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이런 사람일수록 복이 된다니까. 왜? 내게서 나올 것이 없으니까 뭘 기다려요? 내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 것을 기다리게 되죠. 이게 진짜 복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말씀 꾸러기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지.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쭉 들은 사람들은 이재용인 줄 알아.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맨날 옥상에 올라가고 막 사고 치고 막 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애는 저예요, 저. 제가 맨날 애들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제 마음을 아이들한테 좀 이야기해줘야 돼요. 저는 애들하고 공부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맨날 싸워야 돼. 화낸 척 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요. 나는 진짜 나쁜 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을 이야기해줘야 되죠.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책을 제가 으뜸 혐의로 정했어요. 왜 으뜸 혐의를 가지고 애들하고 책 수업을 했거든요. 어린이 인문학 수업 이걸 으뜸 혐의로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게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돼.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오늘 이 으뜸 혐의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집에 돌아가서 읽어주면서 다른 마음을 한번 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레오니오니의 작품이에요. 뭐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레오니오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알겠죠? 칼데콧을 4번 받은 사람. 프레드릭으로 받았고 으뜸 혐의로 받았고 꿈틀꿈틀 잡을래? 이걸로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칼데콧을 4번 받은 미국에 사는 유태인이죠. 전에 프레드릭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죠. 뭐 오래된 책이라서 그리고요 이 레오니언의 작품들은 주로 마루벌에서 번역돼요. 레오니언의 책이 우리나라에 한 20권 번역됐는데 거의 한 15권 정도는 마루벌에서 나왔을 거야. 마루벌 얘들이 좀 독특한 철학적인 그림책도 많이 만들어요. 보여요? 화면이 크니까 좋다. 저 구석에 얘가 어떤 혐의예요? 영어 버전에 보면 스임이라고 하죠, 이름이. 바닷속 한 구석에 작은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빨간색 물고기들이었죠. 그 가운데 한 마리만이 홍합껍질처럼 새까만색이었습니다. 이름은 으뜸 헤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헤엄을 잘 쳤기 때문이죠. 아니, 이건데. 저거 보여요? 네. 여기. 어느 날, 무섭고 날쌘 다랑 한 마리가 물결을 헤치고 손살같이 헤엄쳐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다랑어는 빨간 물고기 떼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어떤 헤엄이만 겨우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헤엄이는 바닷속으로 깊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무섭고 외롭고 몹시 슬펐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은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며 헤엄쳐 다녔더니 으뜸 헤엄이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무지갯빛 해파리도 보고 물지개를 진 것처럼 기어다니는 가재도 보고 눈에 안 보이는 끈에 매달려 가는 듯한 이름 모를 물고기들. 달콤한 사탕 같은 바위에서 자라는 물풀숲.
너무 길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기 어려운 뱀장어. 분홍빛 야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날미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와 물풀 사이에 으뜸 헤엄이와 꽃 같은 작은 물고기 떼가 숨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함께 헤엄치면서 놀고 구경도 다니자. 으뜸 헤엄이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큰 물고기들한테 몽땅 잡아먹혀.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거기 숨어만 있을 거니? 무슨 수를 생각해 봐야지. 으뜸 헤엄이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으뜸 헤엄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바닷속에서 제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헤엄치는 거야. 으뜸 헤엄이는 빨간 물고기들에게 이거 맞나? 지나가야 되지. 으뜸 헤엄이는 빨간 물고기들에게 서로 가까이부터 자기 자리에서 헤엄을 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빨간 물고기들이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루면서 헤엄칠 수 있게 되자 으뜸 헤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이 될게. 그렇게 하여 작은 물고기들은 시원한 아침에도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헤엄을 치며 큰 물고기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큰 물고기 쫓아간 거 왔노? 끝인데.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물고기가 참 꼭 우리 같잖아요. 안 그래? 작고 보잘것없고 큰 물고기에 늘 잡아먹히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착각하지만 사실은요, 내보다 더 큰 흐름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흐름이 금방 나를 삼켜. 알아요? 특히 자녀교육에서는 저 서울에서 대치동에서 뭐 하나 생산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와서 어느 날 나를 삼킨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영어 시킨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외국에 2년씩 나가는 거, 이걸 엄마들이 생각이 냈어. 왜냐하면 영어 전문학원 다녀도 잘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주변에서 흔히 갔죠. 이 큰 흐름이 있다니까. 우리 못 가는 우리는 박탈감 느끼고요. 아, 외국인은 못 가더라도 뭐 국내에서라도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막 또 영어학원 찾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생기면 그 흐름이 우리를 집어삼켜요. 내가 그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만약에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운 동네 옆에 보면 흐름을 따라가는 옆에 애들이 뭐라 해요? 니 그래 나 또 마베린데 하고 전부 욕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용 빼는 재주 없다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래서 늘 불안했다니까. 저 진짜 소신있게 생겼죠. 고집세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 진짜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내하고 논쟁하다가 한 3년을 논쟁했어. 이 예수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통적인 이제 주류 다수하고 싸운다. 3년을 싸웠어요. 게시판에서 논쟁을 했는데 하다하다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저보고 공개 토론을 하재.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그 실제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공개 토론을 했는데 기독교에서 유명한 잡지에서 취재도 나오고요.
그 상대방이 내 얼굴 보자마자 카대. 딱 내가 생각했는 것처럼 생겼네, 그랬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 카더라고. 지금은 정말 내 부드러워졌어요. 눈꼬리도 좀 이렇게 쳐졌고, 지금은. 옛날에 눈썹이 이렇지 않았다니까? 포청천 눈썹 있죠? 진짜 이렇게, 그래가지고 끝에 눈썹이 위로요. 심술 굽고 신경질 잘 내니까 이 끝 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더라니까? 그 요즘 내 미장원에 가면 항상 눈썹 잘라달라 하잖아. 지금 눈매가, 눈꼬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좋은 말 자꾸 하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고집 세고 소신 있게 생긴, 내가 운동부 출신 아닙니까? 명색이. 대구바다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제가 유명하다니까? 모르죠. 모를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저도요, 대치는 시부터 큰 흐름이 덮쳐오잖아요? 그럼 꼼짝 못 해. 우린 별 수 없어요. 어떤 씨가 막 뿌리잖아요? 밭에는 선택의 의지가 있어, 없어요? 그냥 어느 씨를 뿌리면 받는 거라. 주인 없는 밭은요, 항상 그래서 오만 것이 날라와서 막 무성해져요, 잡초가. 이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작은 물고기처럼 항상 큰 물고기 잡아먹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꼭 무슨 생태동화로만 읽으면 안 돼. 이 네이버 검색해보라니까 어떤 회원이 가면 생태동화 개사코 다 해요. 물고기 세계 약육강식 개사코 뭐. 근데 우리 이제 더 깊이 읽어야죠. 깊이. 항상 이 그림체를 보면서 사람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원래 그림책은 아이들이 동물을 아주 좋아하고 이러니까 모든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사실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작품, 문학 작품. 그림책은 그런 의미에서 대상을 어린이로 하기 때문에 주로 동물이나 이런 걸 등장시키지만 이걸 항상 우리가 인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또 우리는 작은 물고기 같이, 그죠? 항상 큰 물고기 영향을 받고 잡아먹히고 휘둘리고 연약하고 이래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이런 것들이 사실 소중하다니까. 구약성에 보면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율법이라는 걸 선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밑으로 이제 하위 조항들도 많아. 거기 보면요,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웃기죠? 웬만한 다른 나라 법률에는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신기하게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물 속에 있는 음식 중에서 못 먹는 것과 먹을 것을 딱 명시해놨다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라. 왜? 부정하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알아요? 뱀장어나 미꾸라지 이런 놈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물 속에 사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래. 물고기 중에. 신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비늘이 있다 이 말은 뭐지? 소금기가 침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바닷속에는 소금기를 굉장히 짜죠? 근데 생선을 딱 잡아보면 생선의 생명 안에 소금기가 하나도 없어. 안 그래요? 이 말은 비늘이 그 소금기를 방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기란 뭔가, 바다는 보통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음, 사망, 어둠 뭐 이런 부정적인 것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중해의 오른쪽에 있었죠. 그리고 또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무대가 갈릴리거든. 갈릴리 호수라고 있죠. 큰 호수가 있고 거기서 고기 잡고 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바다 나가면 풍랑, 뭐 전복 이래가 빠져 죽고 막 이러죠. 보통 우리 저 전라남도 지방에 가면 이제 이렇게 배로 고기 잡고 이래서 사람들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남자들 다 그렇게 일하죠. 그다음 어떻게 죽어요? 다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 배에 사고로 죽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주도 가면 해녀들이 많잖아. 남편 일찍 죽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 하면 항상 그 죽음, 어둠, 절망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다라고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다 속에 살죠. 바다 속에 살면서도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이 침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소금기가 침투하지 않는다. 이런 물고기는 우리가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동네 아줌마들 만날 때 지느러미가 있어서 사망이 침투하지 않는 엄만지 아니면 맨날 신세 타령하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엄만지를 잘 가리라 이런 뜻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그럼 나도 저절로 부정적이 돼요. 맨날 신세 타령하면 나도 막 등달아서 우리 남편 욕하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는 것이란 말은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입으로 뭘 먹죠. 음식을 먹지만,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내가 뭘 영향을 받아요. 이걸 먹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지느러미가 없어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듣고 와가지고 내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는 엄마들은 접촉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보면 이렇다니까? 어떤 엄마 보면요. 또 부정투성이라. 우리도 다 그랬죠, 사실은.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부정적이 돼. 왠 줄 알아요? 내가 부정적이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슬럼가에서 자랐잖아요. 양아치처럼 컸어요. 그건 이건 세상에서 이걸 좋아해. 비판적 사고 하면서. 대학에서 논술할 때는요, 비판적 사고 있어야 되거든? 가장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운동권이잖아요.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운동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동력 출판사에서 나온 철학 에세이부터 해가지고 아주 운동권의 필수 코스가 있어요. 브라질에서 나온, 남미에서 나온 유명한 교육서적 페다고지. 이런 책 읽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이 될 수밖에.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세계관 이걸 공부하고 나면요 모든 세계가 딱 한눈에 보여. 해석이 다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높아져가지고요. 왜?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해석이 다 되니까. 저 자본주의가 그죠? 생산한 것 가운데 이익을 잉여를 다 가져가죠. 엄마들한테 좀 어렵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 토지, 자본, 요 세 가지가 결합해서 이제 일이 일어나죠. 자, 자본가의 자본, 그리고 옛날에는 토지, 토지도 사실 요즘은 자본인데 토지는 따로 생각했어요. 토지,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력,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이윤이 발생해요. 자, 이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에 대한 이자를 줘야 돼.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임금을 주죠. 이 세 가지를 주고 나도 남는 게 있다는 거라. 이걸 잉여라고 불러요. 잉여.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런데 이 잉여는 누가 다 가져가요? 자본이 다 가져가는 거라. 공평하게 하자면 잉여도 또 나눠야 되지. 토지 지대하고 토지 주인에게도 주고 노동자에게도 주고 자본가도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이상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댄 자본가가 잉여를 다 가져간다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라.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잉여를 일방적으로 자본가가 가져가서 부가 축적되는 것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른바 마르크스주의라는 게 탄생해요. 그럼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세상 환히 보인다니까? 저 재벌들 하면서. 그래서 운동권에서 재벌 해체를 내세우잖아. 지금도요, 인터넷상에서 가장 비판적인 애들이 가장 똑똑한 애들이야. 진중권. 알아요? 서울대 미학과 나와가지고 얼마나 막 비판적인지 몰라. 저도 운동권에서 10년 이상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야. 내 성장 환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다 부정적이 되는 거라. 저는 무수한 신입생들을 다 빨갱이 만들었어요. 순진한 성당 다니는 애들 저한테 걸리면 제가 경북대학교 앞에 서점 했다 했죠. 서점. 일청담 서점이라고 경북대 안에 있는 그 연못 이름을 따가지고 일청담 서점이라고 동문회 만들었어. 어떤 상대 다니는 1학년짜리가 우리 서점에 책을 사러 왔잖아. 책을 사가지고 얘들이 하숙방에서 자취방에서 스터디를 했네. 근데 스터디를 하는데 하숙방 주인이 동북인교사에서 고발을 했어요. 저 대학생들이 의식과 학습을 한다고. 그리고 얘들이 1학년짜리들이 경찰서에 잡혀갔어. 그 경찰들이 막 때리면서 물었겠죠. 책 어디서 샀어? 일청담 선생님이 샀습니다. 누가 팔았어? 김상도라는 사람이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경찰이 하루는 어느 날 9명이 10명이 차 두 대로
우리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더라고.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경찰들이 막 문 두드린 바람에 볼일도 못 보고 내가 나왔잖아요. 나왔더니 막 경찰들이 들이닥쳤어. 그래서 우리 또 그저 경찰에 이렇게 경찰을 만났을 때 행동하는 요령 이런 거 배우잖아. 평소에 웃는 거 다 배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영장 있습니까? 딱 물어야 돼. 내가 그래 딱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물었지. 영장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더라 무슨 계장인데 보안 계장인가 뭐 딱 안주머니에서 쫙 패가 쫙 고 딱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 해가지고 압수수색 장소 동구 무슨 동에 있는 신암동에 있는 일청담 서점과 일청담 서점 대표인 김상두의 주거지 남구 대명 1동 뭐 딱 적혀 있더라고. 할 수 없이 우리 집 다 털렸잖아요. 아, 얘들이 와가지고 우리 형수 서랍까지 옷장까지 다 뒤지더라니까. 우리 형수 막 속옷 놓는 데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동네마다 똑똑한 옆편네도 있다니까. 똑똑할수록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라. 저는 이게 좋은 건 줄 알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니까. 비판 잘하고 있잖아요. 논쟁 잘하고.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 딱 만나고 딱 보니까 내가 이 내 인생이 꼬이기 꼬이는 망조인 거는 망조.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니까 내가 인생을 이제 순탄하게 살 수가 없어. 맨날 싸우자 싸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니까. 이런 옆에는 만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내가 주로 만난 옆에는 이름을 쭉 적어보고 거기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런 옆에 애들은 짝대겠고. 왠줄 알아. 그래도 우리가 만난 지가 얼만데 익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내가 부정적이 돼요. 매사가 그렇게 돼. 저는 항상 불만투성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제 성격은요 그 어릴 때부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지금도 내가 몹시 신경질적이에요. 알아요? 그 지금 가능한 말 안 하려고 입 다물고 있잖아. 내가 입만 열어 일상적일 때 내가 강의할 때 말고요. 내가 받은 것을 표현할 때 말고 천연적인 내가 튀어나올 때 보면 저는 항상 버릇거리고요. 신경질적이라서 저를 접촉하는 엄마들이 다 상처를 받아. 그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 저 인간이 상처 안 주려고 적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지느러미 있는 생선은 먹어도 돼. 아, 비늘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된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사망이 틈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되죠. 항상 희망을 말하는 사람,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추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돼. 이상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금기가 분명히 소금기 가득한 바닷속을 살면서도 소금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이런 신기한 물고기 이게 생선이에요. 또 하나는 지느러미 있다 이죠. 지느러미. 네, 아, 방금 뭐였지? 비늘 말고 지느러미 그래. 지느러미 뭔지 알아요? 이 바다를 이기고 헤엄치는 거라. 지느러미 힘으로 헤엄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보면요, 그 옛날에 운동 중에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 무슨 운동이라 해요? 이거 누워가지고 막 물고기 흔들듯이 막 이거 몰라? 허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온 몸을 붙인 다음에 막 이렇게 흔드는 거라 이렇게. 어? 금붕 운동 그래. 금붕 운동. 그냥 붕어가 아니라 금붕 운동 하더라고. 금붕 운동 하잖아 이거. 이게 금붕어가 물고기가 지느러미의 힘으로 그 거센 물을 이기고 헤엄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망을 이기고 예? 약동한다 이런 뜻이죠. 보통 우리는 어떤 흐름에 막 생명 없는 물고기들은요 물의 흐름에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내려가요. 떠 내려가.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물과 싸워서 지느러미 힘으로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어둡고 부정적일지라도 우리가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걸 이기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내 환경 내 조건 나를 둘러싼 형편 이게 내 행불행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 저도 그랬어요. 난 집이 가난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 이런 생각했거든. 아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환경이 불행해서 불행했던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 제한된 환경 안에서 뭘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그 어둠을, 절망을 이길 힘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먹은 양식이 다 부정적인 것 뿐이니까. 근데 지금은요, 제 환경은 똑같아요. 내 동생 보니까 작년에 놀랍더라? 작년에 강의 들은 분 없죠. 내 동생은 재작년 12월 달에 건강검진 받다가 위암이 발견됐어요. 3.5cm인가 처음에. 아니다, 아니다, 5cm. 2년 전에 분명히 봤을 때는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게 2년 지나서 딱 보니까 5cm 이상으로 자랐어요. 위에 암덩어리가. 그래가지고 1년을 투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암이 걸렸잖아요? 그것도 사기야, 사기. 그래서 늘 경대 가면서 항암 치료 받고 뭐 이랬는데, 명생이 그 투병하면서 살아있는 약 1년여 동안 한 번도 얻었던 적이 없어요. 환경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생명이 없으면 내가 절망에 빠지고요. 내 동생처럼 사망을 이길 생명이 있으면 내 동생은 투병하는 동안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 카페 가면요, 내 동생 장례식 동영상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간증한 글도 있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10만 원 물건가?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우리 카페를 잘 뒤져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는 양식들이 주옥같이 널려있어요. 작년 11월 달인가? 언제 죽었지, 내 동생? 12월? 참 신기하더라고. 분명히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니까.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 스승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그래가지고요. 보통 주변 사람들 암 걸리면요,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연락을 끊어. 학교 선생님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 암 걸리면 있잖아. 휴직계 내고 조용히 사라진다니까? 왜? 너무 창피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사상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안다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 관념, 이걸 우환지심이라고 해요. 뭐라 하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날 때부터 성형된 꼬마가 있어. 이 꼬마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이 애가 소경된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뭐. 이 참 속천불 나는 이야기죠. 집안에 무슨 생기면요, 며느리가 시집을 잘못 와서 그렇다 하거나, 이사를 잘못 가서 그렇다 하거나, 뭐 이상한 식으로 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막 원인을 이상한 데서 물어요. 참 속상해 죽겠어. 근데 내 동생은 딱 암 걸렸어요. 제일 먼저 우리 형한테, 형 여기 있으니까 큰 형한테 뛰어가더라고. 희야, 나 암 걸렸어. 그랬어. 그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다 놀랬고 막 이랬죠. 근데 우리 형이 딱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내 동생한테 딱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이 그때 내 동생한테 말한 이야기도 우리 카페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내 동생한테, 막내잖아, 막내. 어릴 때 우리 형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전라도 전주에 안경점 사원으로 갔어요. 안경점 사원하면서 받은 월급을 꼬개꼬개 모아가지고요, 5살 어린 막내 동생 세발자전거 사주라고 전주에서 돈을 붙였다니까. 근데 우리 형이 어리니까 어떻게 돈을 붙여야 되지, 우체국에 소액한으로 붙여야 되는데 우리 집 대구 주소를 몰라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으로 돈을 보냈어요. 옛날에 소액한 캐가지고 우체국에서 이렇게 이상한 수표 지탁으로 바꿔서 보냈거든.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다른 집에 간 거라, 친척집에. 이 친척집에 또 뜯어보니까 돈인 거라. 그 이 친척이 오해를 한 거지. 안경점에서 돈을 훔쳐서 보내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안경점에서 고발을 했다니까? 그럼 우리 형, 그 안경점 주인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 안경점 주인도 좀 먼 친척이거든. 내 동생 그렇게, 우리 형이 이제 어릴 때부터 불쌍하게 생각하고 막 이랬거든. 세발자전거 사주라고 돈 모아서 붙이던 그 15, 그 큰 형이 동생이 암 걸렸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바로 그날 정신을 딱 차리고, 상무야, 이건 전쟁이다. 어떤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내 인생은 억울하다 하게 하려고, 그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도발한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전쟁이다, 내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내 동생이 딱 정신을 차리고 거기 동의하더라고.
우리 삼형제가 어떤 다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받아서 그렇죠. 그날 이후로 내동생이 투병을 하는데 몸은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뭐 항암제 해보고 뭐 근데 신기하게도 항상 감사하고 일기 쓰고. 그러니까 이 작은 그죠? 이 뭐지?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사망을 이기고 그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헤엄치는 이런 사람을 상징해요. 이런 생명을 상징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환경은 부정적이지만 늘 희망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복이 돼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항상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먹고 마시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했거든, 죽기 전에. 이런 거 알아요? 성당 안 다니면 모르지.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말했다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계속 접촉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내게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우리를 소화해서 내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촉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참 신기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지만, 뭐 제 지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 동생도 정말 신기하게 죽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내 동생 장례식 날 카톨릭 병원에서, 우리 카페 들어오면요, 우리 내 동생 장례식 하는 날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 한번 봐요. 우리 막 난리가 났다니까 웃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내 동생 장례식 오신 분도 있지.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둡고 사망이다 이건 속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생명이 없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내가 처한 이 처지나 환경이나 조건은 누가 봐도 안 돼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왜? 이건 주관적이라서. 그죠? 네가 우리 남편하고 살아볼래?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다 주관적이거든. 내가 볼 때 천사 같은 남편하고 사는데도, 그죠? 엄마도 이게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하고 살아볼래? 내 익하고 싶어. 오죽하면 우리 와이프가요. 우리 와이프는 저 자기 학교에서 별명이요. 신사임당이라. 애들이요. 학기 초에 그 조회할 때 담임선생님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전 학년에 우리 와이프가 담임했던 애들이 우리 와이프 소개하면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이런다니까. 우리 와이프 보고 엄마라 하고 이래 애들이. 자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옆에 내가 나를 버렸다니까. 내하고 자식을 버리고 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좋은 남편들 만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 우리 와이프 같이 한번 살아볼래? 오죽하면 자식 버리고 가겠어. 근데 이 주관적으로는 안 그렇다니까. 내가 속한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제일 절망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이게 속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입장 대바락하고 그지? 전부 이렇게 각자가 다 속사정을 다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물론 뭐 정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웬만큼 그런 경우는 없죠. 더군다나 여기 와서 자녀들 강의를 들을 정도면 아주 형편 좋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어디 일하러 갔어야지 지금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내가 속한 환경과 처지 형편 이런 것이 제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 키우기 제일 힘들다 이렇게 한다. 이건 속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 환경을 이길 만한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아 내가 아직 지느러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내게 지느러미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속한 형편과 처지 환경과 조건을 내가 능히 헤엄치고 이길 수 있다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금방 생각나는 게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은 정말 행복하게 죽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 동생 그
가톨릭 대군 장례식장에 내 동생 죽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 한마디 딱 이렇게 했어요. 전화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 슬퍼하지는 말거라 하면서, 그리고 내 동생에게 상부는 사망을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목사님한테 들은 내 동생 친구가 프랭카드를 하나 만들어 왔어. 사망을 이긴 김상구 형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영안실에 영정 위에다가 프랭카드 걸어놨잖아요. 사망을 이긴 김상구 형제. 분명히 암이라는 그 병과 싸우다가 죽었지만 그죠? 인생이 사망에 빠진, 어둠에 빠진 건 아니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살다 죽었어요. 죽기 전까지도 감사하다 했다니까. 숨을 거둔 난도요. 수백 명의 형제들이 이제 호흡이 가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요. 계속 리레이로 내 동생 손을 붙잡고 잘 살았다 하고 행복하다 하고 너하고 함께 산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그 절망을 이기고 인생을 마감한 그런 것을 봤어요. 아, 이게 바로 진드미와 물고기를 가진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른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예수님이 요술 하나? 뭐 아니면 저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 공동체 하나? 지금 청량리 같은 데 가면 유명한 목사님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한번 들으면 안 돼.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 하니까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 5,000명이 먹노? 이게 말이 안 되죠. 요술이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양식을 나눠줬다 이런 뜻이죠. 이건 경험해보면 금방 알아요. 저도 제 인생 안에서 생산된 보잘것없는 물고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매 강의 때마다 내놓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제가 내놓은 것을 소화해가지고 다시 자기 생명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내 지난 모든 날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보리떡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풀려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 때 항상 이스트 넣죠. 베스트 뭐지 그? 베이킹 파우더. 이건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왜? 맛있게 하려고. 우리 인생이 전부 부풀려져 있죠. 내가 낸데 하는 것으로. 나는 난데 뭐 이걸로 다 우리가 부풀려져 있어요. 근데 보리떡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실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부풀려지지 않은 사람. 가공하지 않은 사람. 있는 그대로인 사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요. 행복하기에는.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기에는 있는 그대로는 좀 부족해. 그러나 행복하게 살기에는 우린 충분해요. 자,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부풀려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낸데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 딱 가보라니까. 말기암 선고를 받아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천하에 없는 것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어떤 양식을 접촉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거니까. 우리끼리 혼자 나가면요. 저 세상에 거대한 다랑어 같은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그냥 삼켜.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장 불안해져요. 어디 갔다 오면 당장 불안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늘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그거라고 했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작고 연약한 이런 물고기들이, 우린 다 뭐 잘 모르지만 흠도 많고 이렇겠죠. 제가 흠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뭐 저만큼은 아니지만 흠 좀 많이 있겠어요. 전부 뭐 집에 가면 사이코 되겠지 뭐. 그럼 우리 함께 살아야 된다니까. 휘둘리지 말고. 이 으뜸 혐의가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전부 빨간 물고기인데 요 하나만 까맣대. 얘는 어떻겠어요? 이 사회에서 왕따지 왕따. 물고기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막 까만 놈이 막 내가 눈이 되게하니까 또 뭐 위대하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 까만 물고기는 다 빨간
물고기들의 세계에서 까만색이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연약하고 부족하겠어요? 연약하다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내게 있죠.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축구할 때는 펄펄 뛰지.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정말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린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강의할 땐 잘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 일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곤조곤 마음이 표현이 안 돼요. 내 말 몰라주면요, 답답해서 버럭거리고 막. 그 저는 정말 연약하죠.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제 마음을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를 대신해서 마음을 표현해주면.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하는 마음이죠. 어떤 마음, 제가 받은 어떤 마음.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엄마들은, 야, 저 인간을 저 사람 만든 그 목사님 참 궁금하다 이렇게 하더라고. 왜? 내가 표현을 잘해주니까 그렇죠. 이거 우린 그래서 이거 중매자예요, 중매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마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저와 중매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 내가 관계가 생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이게 통하죠. 먹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그죠? 여기 작은 물고기들처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야들은 모여서 큰 물고기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절대로 남을 잡아먹지 못해요. 그냥 보이기에, 멀리서 보이기에 큰 물고기처럼 보여서 거대한 흐름이 도망가는 거죠. 우리 연구소에 꾸준히 오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사교의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요, 금방 휘둘려요. 불안해지죠. 제 강의 듣는 엄마들도 좀 이따 딴 강의 듣고 오면 또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린 진짜 연약하죠. 그래서 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으뜸해엄이처럼, 으뜸해엄이라는 이 이름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으뜸카면 1등이라는 뜻이잖아. 해엄 제일 잘 친다고. 영어 이름 스위미에는요, 1등이란 개념이 없어요. 스위미. 헤엄을 좋아하는 애인가?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물고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구석에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 혼자서 같으면 늘 저는 시달리고 쫓기고 영향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랬을 텐데, 진짜 신기하게도 내가 이 안에 이 작은 물고기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제가 보호받은 거죠, 보호.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형은 저를 보고, 네가 인간 된 것은 고쳐서 꽃 피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 와이프는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혼 상담하러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와이프한테 설득했거든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방문 닫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저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 상상 못해요. 얼마나 여자가 절망적이면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갈까? 도망이란 말 표현해서 미안한데 돌아갈까?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우리 와이프가 그때 당했던 그 절망을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린 거 그렇다 쳐. 어떻게, 우리 애 진짜 귀엽게 생겼거든. 내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어릴 때 독고탁 갖다 냈다니까. 이상무의 만화 독고탁 알아요? 생글생글거리고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 걔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절망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 저 인간은 하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우리 형 말대로 네가 인간 되는 건 고쳐져서 꽃피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도 맞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난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엘리를 만나서 그 말을 들었잖아요. 너는 행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을 듣고 진짜로 일요일날 그 예배 시간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말 끝나자마자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번쩍 뜨고 일났어요. 그 자리에서. 번쩍. 그때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어려가지고 추진 입고 교회를 갔어.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하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좀 철 들고 성숙해가지고 막 옷 잘 입고 가지만 제가 20년 전에는요. 빨간 추진 입고 그때 교회를 갔어요. 왜? 축구하다가 바로 갔거든. 축구 끝나고 바로. 축구화 신고 아래 위로 빨간 추리닝 입고 갔다니까 겨울에. 그래가지고 막 숨 헐떡이면서 들었는데 응?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대. 그럼 내가 그 말에 믿기지 않아가지고 손 들고 그렇게 물었다니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물었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사는 건 꿈같은 일이지. 꿈같은.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건 가능한 사람이면 된다. 제가 들은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접촉하고 아까 말했죠?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런 그죠? 생명과 접촉하면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된다. 내가 소화해서 내게 건강해질 사람, 양식이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면 내게 소화되고 소화돼서 내가 건강해져서 저같이 기적적인 제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뭐 아주 쉽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엄마 되려고 하지 말고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유명해져 있어. 알아요? 저는 처음 제가 이렇게 제 스승을 만났을 때 교회 형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제가 한마디 하는 거 듣고 그때 운동권이잖아. 몸무게도 그때 담배도 막 하루에 두 갑씩 피워가지고 지금보다 몸무게가 지금 내가 67kg, 68kg거든. 그때 처음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가 제가 52kg 했어요. 담배를 끊으니까 몸무게 확 붙더라고. 그 처음에 내가 딱 와서 교회 앞에 인사하니까 어떤 형이 극하더라고. 꼭 북한에서 귀순 용사가 내려와서 그 귀순 기자회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 눈매 날카롭죠. 얼굴 새카맣죠. 그죠? 아 뭐 따뜻하거나 긍정이 이런 냄새 전혀 없죠. 그렇게 말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든 자녀교육 상담을 다 저한테 하러 오는 거야. 우리 목사님도요. 뭐 자녀교육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면 어? 상도한테 가봐 이렇게 한다니까. 신기하죠? 안 재밌어요? 인생 이름 맞아서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도 뭐 굳이 좋은 엄마 데리고요. 아침에 뭐 고함 안 치고 애 깨우려고 이렇게 할 거 없어. 꼭 안 그래도요.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도 가끔씩 애들한테 고함 지르고 욕하고 나면 좀 미안해요. 우리 연구사 애들한테. 그래도 그게 내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함께 살고 싶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혹시 그래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제가 욕하는 것이면 실족하지 않으면 어떤 엄마가 가더라고 애들하고 수고하면서 애가 집에 가가 엄마 상도쌤이 욕하대 하면서 그날 그 엄마가 선생님이 그래도 욕은 하면 안 되지. 그 엄마가 다행히 지금 아직도 오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 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실족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살면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어요. 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죠? 어떤 헤엄이처럼 이 작은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웃이 돼서 이웃이 된다고 꼭 이사오라는 말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베트남에서 누가 온다 했는데 왔나? 아직 안 왔어? 베트남에서 유튜브로 제 강의를 몇 년 전부터 듣는 엄마가 있어. 이분이 강의를 계속 듣고 저하고 성형부 하는 파일도 계속 듣고 이래가지고 너무 우리를 좋아하죠. 그래가 이번에 친정 어머니 뭐 병원 입원해서 문병 오는 길에 서울에 대구에 마지막 강의 함께 하고 싶다고 10시 반 동대구 기차를 예약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 뭐 취소됐나?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어도 함께 살 수 있다니까? 이 말이래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디 있든지 시공간적으로 어떻든지 상관없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 방학 때 꼭 연락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번 일요일 날 말씀하실 내용을 미리 우리 교회 게시판에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 목사님이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험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원고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번 일요일 날 그렇게 말할 거라.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 늘 와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